안녕하십니까.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두 번째 경기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남자 일반부 농구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8강전 경기에서는 이 경희대학교와 그 초당대학교 경기를 치러서 결국은 경희대학교가 먼저 4강 구지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력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요. 네. 경희가. 자, 먼저 4강에 안착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점수 차이를 내면서 결국 경희대가 먼저 올라갔고요. 자, 이번에 경기는 서울 대표로 해서 나온 고려대학교와 경북을 대표로 해서 나온 동국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뭐 고려대학교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지난번 그 대학리그전에서요. 3연패를 거두고 그렇죠. 뭐 경기력 자체가 네. 상당히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태고요. 반면 그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8강 리그까지는 진출을 했었는데 네. 자, 그 한국대학교한테 일격을 당하면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자, 그 팀의 명예를 위해서 또 지역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이 코트에서 고려대학교와 일전을 지금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이 경기를 치렀던 동국대학교는 이 건국대학교 경기를 먼저 치르고 이제 고려대학교와 경기를 펼치겠는데요. 두 팀의 승부 끝에 4강전 구도가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1쿼터 경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춘천입니다.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치러지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농구 남자 일반부 8강전 두 번째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는 경희대학교가 초당대학교를 승부 끝에 경기도 대표로 올라와서 승리를 거뒀고요. 자, 농구 남자 일반부 대진표 현재 경기를 치르는 두 팀은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서울 대표, 경북 대표로 해서 오늘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어제죠. 네. 자, 건국대학교와의 자 예선전에서 자 80대 53 아주 큰 점수 차이로 지금 그 물리치고요. 자 4강에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고려대학교와 자 오늘 일전을 펼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대편에는 이제 현재 그 강원 대표로 나온 국군체육부대 그리고 이 광주 대표로 나온 조선대학교가 바로 다음 날이죠. 이 두 팀의 4강전 경기를 준비하게 되겠고요. 이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의 맞대결 이후에 승자가 이 오늘 경기에서 경희대학교와 다시 한번 내일 맞대결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려대학교는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듯이 현재 대학농구에서는 확실한 최강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학리그 최강자로서 군림하고 있고요. 네.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뭐 전 대회에서 상위권 뭐 우승, 준우승 등 정말 놀라운 성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지금 그렇죠. 화면에 지금 이민영 감독이 자 경기 전에 지금 이호상 코치와 지금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 작년 95회 전국 체육 대회에서도 이 디펜딩 챔피언의 또 면모를 보이고 있는 고려대기 때문에 오늘 경기력 역시나 또 저희가 한번 또 좋은 경기력을 펼칠 것으로 또 예상을 해보고요. 아 이를 상대하는 이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전에 서대성 감독 잠시 만났었는데요. 네. 지난 그 대학리그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하위 팀이었던 그 단국대학교한테 이제 일격을 당하면서 그렇죠. 지금 화면에 지금 변준영 선수 자 1학년 재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가드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뭐 득점 리바운드 패스 뭐 전 부분에 걸쳐서 지금 동국대학교 외곽을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보이는 모습은 바로 고려대학교의 이 중심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또 이종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ABC 대회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국가대표로서 네. 지금 고려대학교의 골밑을 아주 든든히 지켜주고 있죠. 또 연대와의 이 플레이오프 최강전 이 맞대결에서도 이 덩크뿐만이 아니라 많은 득점 이 고려대학교를 또 이 어려운 부분에서 이끌어 나갔던 선수였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고려대학교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죠. 뭐 리바운드, 블록샷, 또 득점까지
나날이 그 향상되어가는 모습이 그 코트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맞대결을 펼치는 자 동국대학교 오늘은 경북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고요. 이를 상대하는 고려대학교는 서울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고려대학교 선발 라인업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번의 김낙현, 6번의 최성모, 9번의 정의원, 23번의 박준영, 14번의 이호영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발 라인업에 자 지금 낯익은 이름인 그 네. 문성권 선수가 지금 좀 빠져 있고요. 네. 이종현 선수도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그 리그를 치르면서 선수들의 그 피로 누적과 부상으로 인해서요. 네. 자 그런 라인업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를 상대하는 동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7번의 변준영, 9번의 김광철, 35번의 서민수, 11번의 김승준 그리고 12번의 주장 이대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아무래도 동국대학교 하면은 이대현과 서민수가 지키는 골밑이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자 두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이대현이 19점에 10리바운드, 자 서민수 선수가 24득점을 올리면서 자 건국대학교를 제압하고 지금 고려대학교와 1전을 치르기 위해서 자 선발 라인업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고려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도 자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가장 고참인 선수들, 4학년 선수들이 또 드래프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26일이죠. 자 이번 그 KBL 신인 또 드래프트에 서민수 선수, 이대현 네. 선수, 또 고려대학교에는 문성권 선수, 이동엽 선수, 또 4학년 센터죠. 네. 이호영 선수가 참석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지현 주심, 안영선 부심, 그리고 서동욱 부심이 경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 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 선수들 5명씩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경희대학교와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거의 주전 선수들이 빠졌고요. 조금은 이 평소 경기를 덜 치렀던 선수들이 오히려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2번 전현우 선수, 1학년 네. 선수고요. 뭐 최성모, 김낙현, 박준영, 이호영. 자, 5명의 선수가 지금 자 토스를 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한 그런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이 1쿼터에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자 오히려 막 최창진 선수, 한유원 선수들이 오히려 선수들의 기록을 적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당대와 경희대는 기량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요. 네. 자 주전 선수들에 대한 그 부상과 자, 그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맞대결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성공을 펼쳤던 고려대학교가 공격은 실패했고요. 동국대가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김승준이 안쪽으로 내줬는데 끊겼습니다. 자, 샤클라 급하게 던진 공, 서민수의 슈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호영의 리바운드였었고요. 네. 최성모가 바운드 패스, 박준영 안쪽으로 내줍니다. 이호영 끝까지 살려보는데요. 자, 박준영이 안쪽에서 다시 이호영에게. 이호영 들어가지 않네요. 아쉽네요. 좋은 찬스였는데요. 네. 자, 변준영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은 고려대학교가 최성모 선수의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좀 뭐 스피드가 좀 붙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네. 자, 득점권에 들어가기 전에 최성모의 반칙으로서 그걸 한번 저지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동국대학교가 지금 이 모습을 보이는 변준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가드진의 어떤 흐름을 잘 이끌어낼 수 있었었는데요. 아, 김승준 선수의 첫 번째 석점이 림을 맞고 나옵니다. 자, 최성모가 공을 잡았고요. 자, 지금 그 동국대학교는요. 네. 경기 시작부터 지금 2-3 지역방어 형태의 수비를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전현우의 석점도 똑같이 불발됩니다. 아직까지는 양 팀 모두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변준영 45도에서 이대현에게 내줬고요. 이대현이 반대쪽을 봅니다. 자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는 김광철. 아 이번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아 좋은 돌파였는데 아쉽네요. 네. 자 김낙현 이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낙현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자유투를 얻게 되겠는데요. 자 지금은 7번 변준영 선수의 반칙으로 지적이 되네요. 네. 변준영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을 기록을 하면서 김낙현 선수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자유투 기회를 얻어냅니다.
자, 첫 번째 자유투는 성공시킵니다. 1분 45초 만에 첫 득점이 연결이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 경기 자유투로 김낙현 선수가 득점을 뽑아냈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 전국체전, 네. 자, 이곳 그 춘천 호반 실내체육관이죠. 네. 자, 아무래도 그 이쪽 부분에 있어서 체육관이 아직 좀 낯선 부분이 초반 득점이 필드골이 성공되는 게 좀 저조하지 않나. 자, 바로 또 서민수 선수가 석점으로 응수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서민수 네. 선수가 자, 석점 슛으로 또 동국대학교의 첫 득점을 알려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씩 이 코트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동국대학교가 지금 지역 방어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빠른 패스 연결과 자, 지금 슈팅이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번 석점 불발됐고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그대로 볼이 흘렀습니다. 자, 지금 박준영과 자, 이대현의 지금 리바운드 쟁탈전이 있었는데요. 네. 자, 박준영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다라는 자, 이지현 주심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고려대학교가 다시 수비에 나섰고요. 이를 동국대학교가 뚫어내기 위해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도 지금 맨투맨 자, 투원투 상황에서 해치백 디펜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또 최성모의 반칙이 지적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수비하는 과정에서 최성모 선수가 이 바운드 패스를 막기 위해 한번 파울로 끊어봤고요.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개인 파울이고요. 그렇죠. 자, 이대원입니다. 이대원이 반대쪽 김광철에게 자, 스핀 무브 이후에 김광철 득점 성공합니다. 아, 좋습니다. 스핀 무브에 의한 그런 골밑 득점. 네. 김광철 선수. 오늘도 역시나 이 먼 곳까지 많은 팬들이 또 찾아와 줬습니다. 김낙현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23번 박준영 선수의 자, 스크린 파울, 공격자 반칙이 지금 지적이 되는 장면인데요. 네. 자, 달려진 화면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스크린을 준비하는 동작에서 스텝이 끌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 스텝이 좀 끌렸다라는 그런 심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민수가 높게 뛰어줘서 패스를 이어갔고요. 자, 변준영이 다시 센스 있는 패스. 이대현 뒤쪽으로 김승준이 들어가나요? 김승준 득점 실패. 이호영의 리바운드. 자, 빠르게 전개되죠.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자, 최성모가 들어가는 과정을 김광철이 끊어냅니다. 자, 지금 반칙이 아니었으면은요. 네. 완벽한 그 3대 2 아웃 넘버 상황에서 득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요. 자, 김광철 선수가 재치 있게 끊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낙현이 박준영에게 내줬고요. 다시 김낙현이 들어가다가 외곽으로 내준 패스. 이번 두 점 불발. 리바운드까지 동국대학교가 따냅니다. 자, 빠르게 플레이를 이어나가는 동국대. 볼이 흘렀지만 끝까지 살려냈던 서민수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이대현의 포스트를 이용하고 싶은 동국대학교인데요. 네. 자, 이번에는 2득점을 뽑아내는 김승준이고요.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자, 지금 라인을 살짝 밟았어요. 네. 자, 김낙현이 쏘지 않고 전현우에게 바운드 패스. 아, 이호영이 잡지 못하네요. 이렇게 되면서 김승준이 나갑니다. 서민수 안쪽 이대현을 받고요. 다시 뒤쪽 외곽으로 돌립니다. 김승준 정확하게 뚫어내고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23번 박준영이요. 네. 자, 블락샷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요. 자, 반칙이 지적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22번 전현우 선수를 벤치에 잠시 불러드리고요. 9번 정희원이죠. 그렇죠. 정희원 선수가 또 코트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주전 선수 지금 4명. 그렇죠. 자, 문성곤, 이동혁, 이종현, 강상재 지금 네 명의 선수가 네. 아직 그 등장을 하진 않고 있는데요. 자, 이 네 명의 주전 선수가 또 등장을 하게 된다면 오늘 경기 또 어떻게 흐름이 또 바뀔지 모를 것 같은데요. 좀 전 경기를 치렀던 이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이 다음 상대 팀인 이 두 팀을 함께 또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아니면 고려대학교 두 팀 중에 한 팀이 자, 내일 그 4강전의 파트너인데요. 그렇죠. 아직은 또 턴오버가 발생됐어요. 자, 김광철이 페인트 이후에 득점 마무리 짓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지금 주전들이 대거 빠져있는 네. 고려대학교를 상당히 잘 효과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의원이 석점 시도. 정의원 석점 불발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흐름은 동국대학교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로서는 이 터치아웃으로 공격이 나갔고 작전 타임을 먼저 요청한 팀은 서울대표로 나온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동국대학교에게 11대 2로 우리 네. 9점 차로 지금 뒤지고 있고요. 그렇죠. 자, 경기 시간이 지금 5분 23초 정도가 흘렀는데 자, 고려대학교가 2점을 기록했다라는 거는 사실 좀 낯선 자, 그런 스코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그 출장 시간이 그동안 많지 않았던 선수들로 스타팅 라인업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여러모로 지금 선발이 안 맞는 자,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서 턴오버가 참 많이 발생이 됐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호영 선수가 현재 4학년으로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 주전 선수 중에 가장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호영 선수들 리그에서는 좀처럼 많이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감각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던 네. 자, 이종현과 그 강상재 강력한 그 더블 포스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될 그 이호영 선수인데요. 자, 이호영 선수도 어느덧 그 4학년이고 올해 또 그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동안 준비했던 모습을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마음껏 좀 기량을 발휘해서 자, 프로 스카우터들의 눈에 자, 들어야겠죠. 그렇죠. 오늘 이호영 선수가 이 빅맨으로서의 역할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동국대학교의 공격이 다시 이어집니다. 변준영이 김승준에게 이대현이 공을 받았고요. 안쪽 서민수가 올려놓는데 불발됩니다. 아주 좋은 연결이 될 뻔했는데요. 마무리가 아쉽네요. 네. 자, 박준영의 기회인데요. 박준영 올려놓습니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또 네. 이득점에 성공을 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넉점을 뽑아내고 있고 오히려 이 패스가 뒤쪽으로 흐르게 되면서 나 지금은 네. 그 고려대학교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다라는 그런 심판의 판정이고요. 그렇군요. 자, 김광철과 변준영이 이번에 좋은 패스. 그 전에 트래블링이 선언이 됐네요. 지금 이 김광철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변준영을 보고 정확하게 또 한번 찔러줬었는데요. 좋은 패스 연결이었었는데요. 네. 네, 스텝이 좀 끌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건데요. 그렇죠. 네. 자, 페이크 동작에서 자, 스텝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느린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왼쪽 외곽으로 나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왔고 올려놔 봤는데 박준영이 실패하고 마네요. 자, 지금 좀 거리가 좀 멀었어요. 네. 바운드 패스 받은 이대현. 자, 포스트업을 시도를 하는데요. 자, 지금 과정에서도 이호영 선수가 이대현 선수에게 파울을 범하네요. 자, 아무래도 이대현 선수가 그 포스트업 지역에 포스트업을 시도를 할 때요. 네. 자,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그 도움 수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그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유투가 또 이대현에게 두 개가 주어지겠죠. 네. 자, 이대현 선수가 확실히 리그에서 동국대학교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선수인데요. 총 득점 224점 그리고 경기당 평균 득점이 16점을 기록을 했고요. 자유투 성공률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네. 자, 오늘은 두 개 모두 성공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평균 54%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은 100%의 자유투를 기록하는 이대현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는 선수 교체가 있었어요. 네. 이호영 선수가 잠시 벤치로 물러나 있고요. 자, 전현우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박준영 미들 사이즈의 그 빅맨 하나로 해서 빠른 농구가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조금 농구 스타일을 바꾼 고려대학교가 과연 이번 공격은 어떻게 이어갈지 최성모가 마무리 짓습니다. 상당히 날렵하죠? 네. 최성모 선수가 뭐 외곽슛뿐만 아니고요. 순간적인 돌파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그런 공격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양 팀의 점수 차이는 7점 차. 동국대학교 13점, 고려대학교는 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서민수와 전현우의 대결인데요.
자,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김광철이 끝까지 살려냈고요. 자, 남은 시간 6초예요. 샷클락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득점 마무리 짓는 김승준. 김승준 선수 초반에 5득점. 자, 상당히 그 좋은 슈팅 컨디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낙현이 뒤쪽으로 돌려줬고요. 이번에 왼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옵니다. 최성모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다시 변주정이 공을 잡았습니다. 외곽에서 이번엔 김승준의 반격 들어가지 않네요. 자, 빠른 공격이 이어지기 했는데요. 자, 변주정의 반칙이 지적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경북을 대표하는 동국대학교 지금 뭐 팀 파울이 이제 자, 세 개째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팀 파울에 하나의 여유가 더 있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경북 대표로 나왔던 동국대학교가 작전 타임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그 서대성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은요. 네. 지금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조금 더 그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란 말이죠. 네. 자,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 그런 정비를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언제 또 이제 주전 선수들이 투입이 되게 된다면 또 한 번에 이 흐름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시간에 많은 득점을 뽑아내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현재 서민수 선수가 석점 한 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좀처럼 석점이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 이어서 동국대학교는요. 네. 사실 그 외곽포 석점 슛 부분이 자, 그 좋은 경기 내용을 갖고도 자, 상대에게 그 승리를 내주는 자,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자, 아직까지 오늘도 서민수의 외곽 석점 슛 한 개 네. 이외에는 그 다른 선수들의 지원 사격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이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다섯 선수의 이 득점력을 봤을 때 김승준 그리고 변준영 서민수 선수가 대부분 20%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김광철 선수만 43%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김광철 선수는 외곽에서 그 석점 슛을 많이 시도는 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필요할 때 정교한 슈팅력으로서 자, 팀의 그 답답한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죠. 네. 자,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외곽에서 최성모가 공을 잡고 있고요.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상대의 지역 방어에 대해서 공략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좀처럼 득점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반격이 다시 한번 주어지겠고요. 아, 지금 김승준 선수의 턴오버가 또 발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렇게 되면서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점수를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냅니다. 김낙현. 자, 지금 그 고려대학교의 지역방어 네. 공략 형태가 자, 오버로드라는 자, 그런 그 공격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박준영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 박준영 선수 지금은 자, 반템포 빠른 자, 그런 그 슈팅으로서 2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직접 들어가는 이대현 뒤쪽으로 자, 빼줬고요. 이대현이 볼을 잡게 되면은 자, 더블팀을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빈틈을 또 서민수가 정확히 또 읽어내면서요. 또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서민수가 오늘 경기 두 번째 석점을 뽑아내면서 아, 고려대학교에게 점차 달아나고 있는 상황. 이에 반격에 나서는 김낙현입니다. 바로 맞받아치는 김낙현의 석점 슛이셨어요. 네. 양팀 모두 두 자릿수 점수대로 들어왔고요. 점수 차이는 여전히 7점 차입니다. 아, 좋은 패스죠. 안쪽 뒤였는데요. 이대현이 끝까지 마무리. 그렇죠. 저 지역에서 이대현이 놓치질 않죠. 그렇죠. 자, 그 전에 연결된 패스가 상당히 날카로웠기 때문에요. 자, 좋은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김낙현의 바운드 패스 이후에 박준영이 뒤로 돌렸고요. 이번에 외곽 찬스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막아섰는데요. 아, 지금은 정의원이 네. 자, 상대의 공격 진입로를 차단을 하면서요. 자, 변준영이 트래블링을 또 만들어내는 자,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 재치 있는 플레이를 보였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좀 전 상황인데요. 다시 보실까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변준영 선수가 자 앞에 서 있던 정의원 선수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자 저런 그 바이올레이션이 발생이 되죠. 그렇습니다. 샷클락과 게임클락의 차이는 4초입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격을 자 서민수의 스틸로 이어졌고요. 네, 동국대가 이어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국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인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많질 않아요. 서민수가 한 번 더 쏘나요? 서민수의 3점 짧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서울 대표로 나온 고려대학교와 경북 대표로 나온 동국대학교의 경기 1쿼터 점수는 동국대학교가 20점, 고려대학교가 11점으로 9점 리드를 가는 동국대학교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춘천입니다. 96회 전국체육대회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치러지는 남자 일반부 농구경기 8강전 두 번째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로서는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서울과 경북대표로 출전을 해서 1쿼터 경기를 마쳤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면 또 이 어린 고등학교 선수들이 오늘 이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경기를 관람하러 또 찾아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국체육대회는요. 자, 고등학교와 일반부 그렇게 그 나누어서 네. 경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 아무래도 네 경기가 이런... 없는 그렇죠. 자, 팀들이 지금 그 성인 대학 팀들의 자, 그 경기를 관전을 하기 위해서요. 자, 체육관을 찾아줬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치르는 것만큼 이 선배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건 역시 본인들의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2쿼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첫 번째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열렸습니다. 석점 짧았고요. 리바운드 따내는 이대현. 자, 지금은 끝까지 볼을 살려냅니다. 아, 집중력이 돋보이네요. 네. 자, 김광철이 내준 패스 이후에 서민수의 마무리. 자, 김광철과 서민수의 손에서 연결되는 자, 좋은 패스가 득점까지 또 연결이 됐죠. 자, 지금 상황에선 최성무 선수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자, 김낙현이 쏘지 않고 안쪽으로 완벽한 패스. 아, 지금은 상당히 날카로운 패스가 전현우에게 연결되면서요. 네. 손쉬운 득점을 만들어내는 고려대학교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 23번 박준영 선수의 자, 그런 반칙이 되겠고요. 네. 자, 고려대학교도 지금 그 수비에 좀 변화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지금 2-3 지역방어 형태의 자,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번의 휘슬이 불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고 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아, 지금은 말이죠. 네. 4번의 정호상 선수가 이대현에게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요. 자, 수비가 가려진 상황에서 자, 볼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랬군요. 자, 최성무와 김낙현이 외곽에서 꾸준히 볼을 받아주고 있고요. 다시 안쪽으로 박준영에게. 자, 김낙현이 들어가 보는데요. 김낙현 불발 티빈 시도. 박준영이 마무리. 아, 지금은 리바운드 타임이 상당히 정확했어요. 네. 자, 그럼으로써 본인이 또 리바운드 득점까지 자, 만들어냈습니다. 자, 서민수가 공을 잡아줬고요. 김광철 45도 왼쪽. 아, 이번에 정의원이 뛰어내서 잘 막아섰는데요. 자, 지금 동국대학교는요. 외곽 선수들이 지금 포스트에서 이대현이 상당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볼 투입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자,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21번의 김승준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고요. 7번의 변준영 선수를 교체해주는 서대성 감독입니다. 이대현이 다시 뒤쪽으로 정호상 석점 불발. 자, 박준영의 리바운드고요. 네. 자, 최성모가 볼을 돌리고 박준영이 외곽에서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고려대학교의 석점 들어갑니다. 정의원 선수죠. 네. 정의원 선수가 외곽 석점슛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인데요. 자, 아주 깔끔하게 또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점수 차이가 조금씩 벌어졌었는데 다시 넉점 차이로 좁힌 상황이고요.
이번 석점 불발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정의원. 자, 또 빠르게 전개가 되는데요. 스피드를 이용한 고려대학교. 지금은 좋은 찬스였는데요. 네. 정의원 선수가 볼 컨트롤이 조금 미흡했네요. 자, 시작한 지 2분 20여 초 만에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한 팀은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넉 점 차 리드를 하고 있는 경북 동국대학교. 네. 자, 지금 상대가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면서요. 어느덧 넉 점 차까지 자, 추격이 되자 서대동 감독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현재로서는 이대현 선수가 확실히 골밑 플레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그 사실은 이대현을 통해서 자, 상대가 더블팀을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지금 라인업이란 말이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더블팀이 왔을 때 한 자리는 비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좀 손쉬운 그런 그 공격 형태를 갖출 수가 있는 동국대학교인데요. 네. 거기 볼이 투입이 이대현에게 그 투입이 되는 시점이 지금 그 원활치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으로써 그 공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자, 아무래도 주장인 이대현 선수 이번 이 전국체육대회가 대학 무대에서는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이 무대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 동국대학교로서의 선수 생활 이 마지막 마무리를 정말 깨끗하게 또 멋지게 짓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4학년 선수들 뭐 얼리 엔트리로 드래프트 신청을 한 선수도 있겠지만요. 네. 전국체육대회는 마지막이란 말이죠. 뭐 12월에 뭐 농구대잔치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요. 또 이번 전국체전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게 네. 그 기존의 대회에서는 대학을 위해서만 자, 그렇죠. 시합을 참가를 하지만 이거는 그 지역을 또 대표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서울과 경북을 대표해서 나온 두 팀의 맞대결. 자, 지금 어쨌거나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요. 지금 그 수비의 네. 지금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그 활발한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김낙현 선수가 또 한번 커팅 차단을 해냈고요. 자, 지금 수비 진영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변준영. 자, 지금은 수비자를 앞에 두고서요. 자, 과감하게 석점슛을 시도를 했는데요. 변준영 선수가 지금 1학년이지만 네. 상당히 배짱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1학년 같지 않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낙현이 받았고요. 다시 한번 바운드 패스 받은 박준영. 이대현 선수를 살짝 앞에 두고 바운드 패스를 낮게 한번 줘봤는데요. 그렇죠. 지금 김낙현이 이제 백도어 컷을 한 상황을 네. 읽고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요. 자, 본인의 수비자를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터치아웃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김낙현의 패스로 남은 7초의 공격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최성모의 점프슛 시도. 아,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동국대학교 공격 숫자가 많아요. 자, 서민수가 마무리. 이 과정에서는 휘슬이 불었습니다. 자, 지금 정의원 선수의 반칙이고요. 아무래도 정의원 선수가 최대한 스피드를 이용해서 조금 이 공격을 막아보고자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런 쉬운 공격은 사실 그 허락이 되면은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저지하려고 했는데 자, 지금 반칙으로서 자, 상대에게 또 자유투를 또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오늘 두 개의 석점포를 기록했던 서민수의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서민수 선수가 어제 그 건국대학교와의 경기에서요. 네. 무려 24득점이나 기록하면서 자, 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1등 공신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자유투 두 개 모두 실패하고 마네요. 서민수 선수가 이 평균 득점이 리그에서 1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고려대학교의 석점. 아, 조금은 전현우 선수가 먼저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광철. 정우상이 안쪽으로 내줬고 다시 이대현이 이번 슈팅 리바운드 따내는 서민수. 뒤쪽으로 빼줍니다. 김광철의 바운드 패스 받은 서민수가 자, 외곽으로. 패스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죠. 자,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아, 이번에도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않네요. 자, 박준영이 패스 이어받았습니다. 득점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 왼손 훅슛으로서 이 득점을 올리는 박준영인데요. 네. 자, 어떻게 보시면 저게 쉬운 동작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몸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네. 저런 슛을 구사한다는 거는
많은 연습량이 없이는 자 나올 수 없는 그런 공격 형태거든요. 오늘 확실히 박준영 선수가 고려대학교의 빅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네요. 박준영 선수가 뭐 신장은 비록 195 네.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요. 피딩 능력 또 드리블 능력, 패싱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 이제는 석점까지 시도해봤습니다. 정현의 리바운드. 자, 두 번째 슈팅은 이대원에게 막힙니다. 아 정현 선수 첫 번째 공격에서 네. 자, 성공을 해줬었더라면 아주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골 밑에는 또 이대원이 아, 슛 쏘기 쉽게 가만 놔두질 않죠. 그렇죠. 자, 파리치 블로킹 같은 이 멋진 블록을 시도했던 이대현이 공격을 막아섰고요. 고려대학교가 14초의 공격 제한 시간으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김낙현이 외곽으로 최성모에게 전현우. 자 이제 공격이 시작이 돼야죠. 네, 3초, 2초, 1초 남은 상황 쐈는데요. 불발됩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빠르게 좀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 이미 수비가 다 들어와 버렸네요. 어느덧 김승준도 코트 위로 들어왔고요. 이대현이 뒤쪽으로 아주 안쪽 패스예요. 좀 패스 마무리 짓습니다. 서민수. 자 소위 말하는 이제 킬패스가 네. 하나 지금 변준영의 손에서 자 연결이 또 되고요. 서민수가 또 침착하게 성공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 완벽하게 빈 곳을 노렸던 변준영의 패스 득점까지 마무리됐고요. 외곽 45도 부근 박준영이 스크린 자 또 한 번 샷클락이 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던졌는데 득점 성공합니다. 아 김낙현이 지금은 본인의 개인기에 의한 네. 그런 석점 슛을 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슛을 추격이 시작이 되네요. 네. 자 이제는 변준영이 볼을 돌렸고요. 김승준. 자 좀처럼 지금 포스트에 폴이 투입이 되질 않고 있어요. 자 서민수가 직접 들어가 보나요? 다시 한번 빼줬고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바람직한 공격 형태였었는데 자, 변준영의 슛이 좀 길었네요. 네 김낙현이 들어가는 이 역습 찬스를 서민수가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이 끊지 않게 됐다면 오히려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아웃넘버 상황에서 네. 고려대학교의 또 손쉬운 자 그런 또 득점을 허용할 뻔한 그런 장면이었죠. 자 서민수는 벤치로 들어갔고요. 정우상 선수가 투입됩니다. 김낙현이 최성모에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박준영. 자, 그 전에 트래블링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직 한 발이 더 떨어졌다라는 그런 심판의 지적인데요. 네. 자, 볼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그렇죠. 자, 아. 받는 타이밍이 네. 지금은 조금 그 어긋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런 트래블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점수는 몇 점 차. 아, 이번에는 김낙현이 몸을 날려서 뺏어냈고요. 다시 한번 이대현이 잡아주네요. 자 변준영 올려놓습니다. 지금 아주 파워 있는 자 파워샷이 또 골 밑에서 변준영의 손에 의해 또 득점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득점 불발됐고 리바운드 따내는 고려대학교 마무리 짓는 정의원입니다. 아 지금은 볼이 흘러가는 자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넉 점 차. 29대 25 상황인데요. 열렸어요. 자 오픈 찬스 들어갑니다. 자 김광철의 석점 슛은 순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많은 시도는 하진 않지만요. 40%대가 넘는 자 그런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광철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이 김광철 선수가 라인을 조금 밟았다는 아, 라인을 체크가 된 것 같은데요. 밟았었거든요. 아. 네. 아 결국 두 점으로 기록되고 마네요. 조금 아쉬운 그런 득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석점이 이 필요할 때 꽂아주는 김광철인데요. 뒤쪽으로 빼준 고려대학교. 아 이번에 커팅 좋았습니다. 변준영. 자 패싱 라인을 정확히 읽었죠. 변준영이 덩크. 변준영 선수. 변준영 선수가 이 포지션이 가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본인의 운동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자 그 부분을 자랑이라도 하듯이요. 그렇죠. 덩크슛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이었네요. 8강전 두 번째 경기에서 첫 번째 멋진 덩크를 뽑아냈던 변준영 석점으로 응수하는 고려대학교 김낙현입니다. 자 방금의 덩크슛을 네. 또 상쇄시키는 그런 석점슛으로서 고려대학교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내줬는데요. 아 이대현 선수가 받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골밑 쪽으로의 리딩 패스
자, 지금 4번에 정호상 선수였는데요. 네. 자, 패스 시도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요. 자, 이대현 선수의 움직임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성모가 다시 김낙현에게 돌려줬고요. 김낙현이 왼쪽에 있는 다시 최성모가 돌려봤습니다. 최성모의 점프슛 시도 볼발 리바운드 다툼에선 동국대가 우위에 가져갑니다. 자, 정호상이 김승준에게 김승준 외곽으로 돌렸고요. 이대현이 안쪽에서 아 지금 패스 움직임은 상당히 좋아요. 자, 김광철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 이전에 석점슛의 이후 네. 다시 또 돌파로서 이득점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전현우의 석점은 불발됐고요. 이번에는 자, 고려대학교 역습 김승준 아 지금은 아 어렵게 마무리 짓네요. 아 김승준 선수가 마무리 해줬어야 될 네. 그런 공격이었는데요. 자, 팔로우업 해주던 이대현이 자 그걸 놓치지 않고요. 리바운드에 또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아, 양 팀의 점수 차이는 다시 9점 차이로 벌어졌네요. 어, 스코어 차이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네요. 네, 김낙현이 들어가는 과정을 정우상이 끌어냈고요. 아, 지금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는 심판의 판정이고요. 또 자, 열렸어요. 또 한 번 더 오른 패스에 이은 김승준의 득점. 이번에는 놓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점수 차이가 두 자릿수 차이로 네. 자, 조금씩 벌어져가고 있는 그런 경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은 40초대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11점 뒤쳐져 있는 상황. 이번에도 패스가 조금 위험했는데요. 샤클락 4초, 3초, 2초 던집니다. 짧아요. 자, 리바운드 가져가는 변준영. 변준영을 막아서는 최성모. 이렇게 되면서 최성모 선수는 오늘 경기 파울 3개를 기록합니다. 어, 개인 파울이 좀 늘어나고 있네요. 최성모. 네. 다시 보실까요? 그렇죠. 지금은 스틸을 시도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이전에 자, 몸 접촉이 먼저 있었다라는 그런 심판의 판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 팀 파울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드 아웃으로서 또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양 팀 경기에서는 파울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정호상이 최대한 시간을 이 샤클락 소모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해야죠. 네. 샤클락은 한 자릿수 5초 남았습니다. 안쪽으로 내줬고 김승준이 들어가지 못하고 페이드어웨이 불발됐고 리바운드 다툼에서 자, 공이 엉켰는데요. 결국 고려대 마지막에 이 시간이 초과하고 나서 던지게 됐습니다. 자, 서울 대표로 나온 고려대학교와 경북 대표로 나온 동국대학교의 경기. 동국대학교가 39대 28로 고려대학교에게 11점 앞선 채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춘천 호반체육관입니다. 2020년 7월 13일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라는 깊은 뜻을 품고 대한체육회의 모태인 조선체육회를 창립 스포츠를 통해 자주독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활발한 체육활동으로 민족투혼을 살려오던 대한체육회는 해방 직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여 IOC에 정식으로 가입.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런던 하계올림픽 출전을 시작으로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존재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됐으며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족기관으로 출범한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De la 16e Olympiade en 1900 à la ville de Séoul. 1988년 9월 17일 한민족의 영광, 영원한 감동.
평화, 조화, 전진. 이념의 갈등을 넘어 올림픽의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한 20세기 최고의 무대. 대한체육회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올림픽사에 한 획을 그으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시드니올림픽을 시작으로 9차례 진행된 남북공동입장을 통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다양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박태환, 김연아, 장미란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높이고 있습니다. 2018 awarded to the city of Pyeongchang.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함은 물론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위해 대한체육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대회 출전한 선수단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의 챔피언 김연아 선수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성의 평창 군수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 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 10강 대회에 올려놓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체육회는 이제 세계 스포츠의 리더로서 더 큰 꿈을 꿉니다. 온 국민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그 순간 대한체육회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체육회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전국체전 8강전 맞대결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 쿼터까지는 우선 동국대학교가 11점 차 리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광철 안쪽으로 내줬고요. 다시 김승준의 오픈 찬스. 리바운드 따내는 이대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낙현 선수가 첫 번째 파울을 기록을 해냈고요. 그렇죠. 지금은 리바운드 싸움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이대는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네. 자, 김낙현이 반칙 뺏겨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3쿼터 시작대로 첫 번째 파울을 기록했고요. 이번 석점 불발 리바운드 다툼 결국은 고려대학교가 역습에 나섭니다. 최성모 김광철이 끊어내네요. 자, 확실히 전반전에 이 살펴보자면 고려대학교가 이 김낙현 선수가 석점 3개와 자유투 2개로 11점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뭐 좀 전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들어가는 과정 전에서 한 번의 파울을 기록해내면서 고려대학교가 공격권을 다시 얻어가겠습니다. 재치 있는 파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자, 이번에 교체에서 다시 들어온 이호영의 슈팅은 빗나갑니다. 이호영 선수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될 텐데요. 네. 지금도 좀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노루 패스를 받았던 완벽한 패스. 서민수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네요. 아, 지금은 완벽한 골밑 패스였었는데요. 네. 좀 아쉽네요. 아, 최성모. 자, 득점까지 마무리되면서 추가 자유투를 얻어내는 최성모입니다. 아, 순간적인 판단이 빨랐죠. 네.
자 그러면서 상대의 자 서민수 선수의 반칙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득점 장면이 또 연출이 됐네요. 자 이제 고려대학교는 주전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이호영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고요. 자 팀의 대표죠 강상재 선수가 이제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올 시즌 대학리그에서 네. 가장 많은 발전을 자 거둔 선수 중에 하나면은 이제 강상재 선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 올해 또 그 성인 국가대표로서 또 태극 마크를 또 한번 달았었고요. 네. 자 이제 프로아마 최강전에서도 이 강상재 선수가 고려대학교를 이끌었다라고 또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강상재 선수는 빅맨이지만요. 네. 또 외곽 슈팅 능력도 있고요. 그렇죠. 농구 센스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그런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동국대학교가 이 고려대학교 터치아웃을 유발시키면서 다시 공격권을 이어나가겠고요. 바깥쪽으로 크게 빼줍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3위 지역방어 형태로서요. 네. 자 고려대학교의 수비 형태를 봤을 경우에 저런 경우에 이제 정의원 선수가 드랍존이라고 들어갑니다. 하죠. 들어갑니다. 자 변준영 선수. 덩크에 이어 석점까지 두 개를 꽂아 넣었네요. 변준영 선수 이렇게 되면 10점째 득점을 해주고 있네요. 네. 자 최성모입니다. 박준영 김낙현에게 돌려줍니다. 자 외곽에서 아, 서로 볼을 돌리는데 공격을 하는 네. 지금 포지셔닝이 상당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찬스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마지막 상황에서 빠르게 한번 던져봤는데요. 오히려 터치아웃은 고려대학교 선수에 맞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9번 정의원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다라는 심판의 판정이고요. 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높이적인 부분이 지금 좀 보강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자 수비부터 견고히 하는 자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자 여전히 3쿼터 시작한 지 2분 20초 동안 점수 차이는 11점 차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서민수가 높게 아, 좋은 뛰어줬습니다. 패스예요. 자 이대현 역시 이대현이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 이대현 선수가 침착하게 골밑 득점을 연결시켜줬고요. 네. 그 이전에 그 서민수의 러브 패스가 자 좋은 득점을 또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변준영, 박준영. 자 다시 샤클락은 한 자릿수로 들어갔는데요. 바운드 패스 받은 강상재. 강상재가 직접 하나요? 강상재. 강상재 득점 성공시킵니다. 아 오랜 시간 동안에 벤치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네. 강상재 선수 자 첫 슛을 또 깔끔하게 또 성공시켜줍니다. 역시 농구의 이 센스는 무시할 수 없는데요. 지금 과정에서 정의원 선수의 파울이 지적됩니다. 자 지금 김광철의 아 자 지금 또 네 한번 아 9번 정의원 선수가 네. 심판에게 좀 항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또 테크니컬 파울까지 지금 지적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서 정의원 선수는 파울을 3개를 기록하게 됐고요. 자 이제는 이동엽 선수까지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서서히 자 주전 선수들이 하나둘씩 그 코트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의원 선수 입장에서도 본인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느끼는 거 하고요. 또 심판의 콜이 네. 다소 그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판의 판정에 일단 우선적으로 자 따라야 되는 게 농구의 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철의 두 번째 자유투 마저 성공시킵니다. 자 테크니컬 파울로 인해서 동국대학교가 다시 공격권을 이어서 가져가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스코어 차이를 네. 자 많이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자 경북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내줬고요. 좋은 패스 이후에 이대현 마무리. 자 이번에도 서민수와 이대현에 의한 자 하이로 게임이 또 연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내줬고 이번엔 강상재가 반격에 나섭니다. 자 좋은 커팅이었고요. 박준영 선수의 패스가 아, 좋았고요. 시대 성공했어요. 아, 이번에는 김광철이 막혔습니다. 자 공격 수자가 지금 하나 더 많아요. 자 이번 박준영이 마무리 짓습니다. 아 지금 순식간에 넉점을 만들어낸 고려대학교예요. 두 자리 점수 차이를 다시 좁히고 있는 아, 서울의 고려대학교. 자 이런 속공 득점은요 네. 전체적인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득점은 실패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가 49점,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37점으로 양팀의 점수 차이는 12점 차. 하지만 지금 그 분위기 자체가 고려대학교 쪽이 많이 지금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강상재. 강상재! 역시 강상재네요. 자, 강상재 오늘 세 번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모두 다 지금 성공시켜주면서 6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상재 선수의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서대성 감독이 고려대학교 흐름을 끊기 위해 동국대학교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10점을 앞서고 있는 경북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자, 이 작전 시간은 왜 불러졌냐 하면요. 네. 지금 그 주전 선수들이 하나 둘씩 후반전 3쿼터에 투입이 되면서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고려대학교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흐름을 한번 끊기 위한 그런 작전 시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방금 전에도 고려대학교가 이 스틸을 성공을 해내면서 동국대학교가 조금 더 점수를 벌려낼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쉽게도 이 점수 차이를 더 벌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다소 서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한 안정과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움직임을 위한 그런 작전 시간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지금 고려대학교는 지금 이동혁과 강상재가 투입이 되면서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추격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앞으로 남은 시간, 자, 3쿼터 약 4분 13초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자, 얼마나 추격이 될지, 또 반면 동국대학교로서는 얼마나 더 스코어 차이를 벌려 나갈 수 있을지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동엽 선수와 강상재 선수. 자, 오늘은 확실히 이 박준영 선수가 또 빅맨으로서 이 강상재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종현의 빈 자리를 자, 지금 박준영이 좀 채워주고 있는데요. 자, 1학년 선수이지만 네. 비교적 자, 좋은 경기력으로서 지금 그 고려대학교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준 쏘지 않고 페인트 이후에 뒀죠. 외곽으로 돌렸는데요. 이번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다시 자, 리바운드 따내는 동국대. 자, 이대현이 탭아웃을 잘 시켜줬고요. 네. 자, 김광철 들어가나요? 김승준의 바운드 패스. 석점 시도 서민수 불발됩니다. 자, 강상재 리바운드였었고요. 네. 자, 저런 부분에 있어서 강상재의 존재감이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100%의 성공을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강상재. 김낙현이 공을 잡아줬고요. 강상재 뚫어낼까요? 외곽으로 돌립니다. 자, 최성모 득점 성공. 자, 최성모에게까지 연결되는 패싱 자체가요. 네. 상당히 원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렇게 될 경우에는 자, 득점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아주 고려대학교로서는 바람직한 공격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최성모가 득점을 성공하면서 이제 점수 차이는 한 자릿대로 들어왔습니다. 김승준 급하게 썼는데요. 김승준 석점 리바운드 다툼. 자, 먼저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 이렇게 되면서 서미스 선수가 공을 살려내지 못했고 고려대학교가 다시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냅니다. 자, 고려대학교로서는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이했고요. 네. 자, 3쿼터에 최대한 자, 스코어 차이를 좁히고요. 4쿼터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겠죠. 자, 3쿼터 들어서서 강상재 선수와 이동엽 선수가 들어서면서 고려대학교 흐름을 찾아오고 있는데요. 자, 라인 드라이브 마무리해! 자, 지금은 리버스 레이업이 또 최성모의 손에 의해서 그렇죠. 이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자, 또 한 번의 스틸 김낙현. 김낙현 본인이 직접 성공시킵니다. 자, 어느덧 넉 점 차이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서울 고려대학교예요. 네. 자, 동국대학교는 이 쉬운 득점뿐만이 아니라 서서히 득점을 성공을 시켜야 할 텐데요. 외곽으로 김승준. 자, 선수들이 지금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국대학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성을 찾아야겠죠. 자, 끝까지 살려냈고요. 이대현의 슛 소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광철이 살려냈고요. 네. 자, 김승준이 다시 한번 들어가다가 멈춰섰는데요. 아, 지금 그 전체적인 공격 그 형태, 코트 밸런스가 조금 무너졌어요. 김승준! 아, 지금 거의 뭐 버저와 동시에 딱 석점 슛을 성공시키 아, 두 점인가요? 네, 두 점으로 처리가 됐네요. 자, 지금도 금을 밟았다라는 그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또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는 동국대학교 득점을 이어갔다는 점, 이제는 강상재 드디어 아유. 실패를 하네요. 자 이번에는 또 조금 빗나갔고요. 네. 자 변준영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내줬었고요.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로서는 이 흐름을 끊으면 안 되는데 또 턴오버죠. 이동엽이 또 한번 공을 빼냈습니다. 박준영. 박준영이 올려놓는 과정 파울 유도합니다. 자 지금 이대현의 반칙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대현 선수는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이 기록이 됐고요. 자 좀 전 상황 박준영 선수가 이대현 선수를 달고 올라가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저 박준영 선수가 저 점프력은 뛰어나지 않은 선수거든요. 하지만 그 골 밑에서 이거 플러터샷 네. 자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본인의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노력하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자유투 1군 또 성공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이 고려대학교의 박준영 자유투 1군을 성공을 했고요. 자유투 2군은 빙글 돌고 나옵니다. 자 양 팀이 자 그 빠른 공격 형태로서요 한바탕 불이 붙었었는데 네. 다소 지금도 소강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아하 지금 과정에서는 파울이 지적이 됐는데요. 자 지금 이대현 선수의 자 공격자 반칙이 또 지적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 아 지금 또 스코어 차이를 벌려야 되는 동국대학교 입장으로서는 네. 자 좀 아쉬운 자 그런 공격자 반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낙현이 오른쪽으로 최성모에게 돌려받은 김낙현 이동엽과 강상재 강상재 슈팅 깔끔합니다. 자 강상재 선수가 볼을 잡으면 네. 자, 상당히 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미들레인지 점퍼 거기다 또 3점 슛까지 또 갖추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그 슈팅 릴리스 셀렉션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자 이번에 김승준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 이동엽이 리바운드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속공 상황인데요. 최성모가 득점으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자 지금 재치 있게 왼손으로 자 볼을 바꾸면서요. 네. 자 안정적인 또 레이업 슛을 성공시켜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한 점차 자 이번 수비가 성공이 되게 되면요 또 역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은 고려대학교고요. 네. 자 반면 지금 동국대학교는 이번 공격을 꼭 성공시켜야 되는데요. 아하 또 한 번 하지만 끝까지 따냈고요. 리바운드 다툼에서 이대현이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역시 이대현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 4학년 자 팀의 기둥답게요. 자 침착하게 또 득점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동국대학교 골밑은 이대현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는 상황. 다시 강상재가 공을 받았고요. 안쪽으로 박준영이 또 한 번 플루트 시도 성공을 시키네요. 자 좀처럼 네. 저런 플레이를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장신자들이 그렇죠. 저런 플루터 슛을 구사한다라는 게요. 네. 거기에 또 정확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의 그 좋은 자 공격 형태죠. 자 뱅크샷을 성공시켰던 변준영 또 한번 점수 차이를 석점차 유지를 시킵니다. 변준영 선수 또 그 박준영과 더불어서 1학년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자 두 선수는 또 변준영은 제물포고등학교 박준영은 또 송도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아, 인천 지역에서 또 상당히 그 라이벌 관계를 유지한 그런 또 두 선수가 네. 또 번갈아 가면서도 득점을 주고 받는군요. 그렇습니다. 최성모가 조금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슈팅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동국대학교가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대현 훅슛 성공. 자, 백보드를 이용한 스핀 무브에 대한 그런 득점이었어요. 네. 상당히 보기 좋죠. 자 이동엽이 직접 들어가다가 내줬는데요. 김낙현의 석점 불발.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경기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가 57점 고려대학교가 52점을 넣게 되면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마지막 경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춘천입니다. 한국의 유인탁 선수가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춘천호반체육관에서 남자 일반부 8강전 농구경기 자 두 번째 경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4쿼터 10분이 남아있고요. 경북대표로 나온 이 동국대학교가 서울대표로 나온 고려대학교에게 5점차 리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남은 10분 동안에 승부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민첩하고 자, 활력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집중력이 요구되는 자, 마지막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4쿼터의 공격 시작은 동국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자, 김성준 서민수가 정호상에게 돌려줬고요. 안쪽 바운드 패스 받은 변준영. 아, 변준영 센스 있습니다. 자, 최성모를 앞에 두고요. 네. 자, 포스트업으로서 또 이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자, 한 점 더 벌렸고요. 이제는 7점 차. 자, 김낙현 안쪽으로 박준영에게 박준영이 해결을 할까요? 서민수가 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아, 이 과정에서는 심판이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 공격 시도 이전의 반칙이기 때문에요. 네. 자, 사이드 아웃으로서 연결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포스트 플레이를 펼쳐봤던 박준영을 서민수가 막아내면서 파울을 기록을 했고요. 이동엽 다시 강상재에게 강상재 아우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좀 행운이 따른 그런 슈팅이었어요. 네. 결국은 오늘 강상재 선수가 6개 공격을 해서 5개를 성공을 시키네요. 상당히 고감도의 자 득점력을 나타내주고 있죠. 네. 3쿼터 들어서 이 4쿼터까지 총 10점을 기록하고 있는 강상재. 열렸어요. 뒤쪽으로 내줬고요. 서민수 불발. 하지만 변준영이 리바운드 가져갑니다. 그렇죠. 서둘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김낙현과 미스매치 상황인데요. 네. 이대현이 깔끔하게 두 점슛 성공.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그런 공격이겠네요. 자, 클린샷으로 완벽하게 고려대학교의 기세를 꺾는 동국대학교 이대현의 득점이었고요. 볼을 돌립니다. 안쪽까지 강상재가 들어가는데요. 강상재 페이드어웨이 득점 성공. 정말 정확하네요. 강상재 네. 선수. 자 태극마크를 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대현이 뒤쪽으로 내줬고요. 자 바로 석점 시도하는데요. 깔끔합니다. 아 변준영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변준영 선수가 오늘 석점 3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4쿼터에만 벌써 5득점을 연결시켜주고 있는데요. 자 내외곽에서 지금 활약이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낙현. 자 지금은 드리블러서 한 템포 상대를 멈추는 동작을 가진 후에요. 네. 자 직접 돌파에 의한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서민수가 정호상에게 바운드 패스 받은 이대헌이 돌려줬고요. 또 한 번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자 동국대학교의 외곽포가 터지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김승준 선수도 외곽이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또 꾸준히 터지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도 자 이번에도 스틸 강상재가 막아보는데요. 김승준이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연속 득점 성공시켜주면서요. 자, 동국대학교 또 다시 두 자릿수 득점 차이로 자 리드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김승준도 오늘 게임에서 총 15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동엽 최성모에게 바로 점프슛 시도 성공합니다. 자 다시 추격을 시작하는 최성모의 2점 슛이었고요. 네. 다시 점수는 한 자릿수 9점 차입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움직임이 조금 끊겼어요. 네. 변준영의 이번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고 최성모가 빠르게 나갑니다. 자 최성모 이동엽에게 자 지금 미스매치 상황인데요 골밑 자 이번에 강상재 석점 시도 강상재 정말 정확하네요. 그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자 내외각 뭐 지금 강상재의 득점은요. 네. 정말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이 3, 4쿼터 들어서 총 15점. 아, 경기를 14분 뛰었는데요. 자, 마지막 마무리! 자, 버저와 동시에 또 변준영의 석점슛이 또 연결이 되면서요. 다시 9점 차이로 달아나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아, 좀처럼 이 좁힐 듯 좁혀지지 않는 점수 차입니다.
자, 현재는 최성모가 공을 잡고 있고요. 다시 강상재가 또 한번 강상재가 올려놓나요? 강상재. 자, 이번에는 왼손 레이업 슛으로서 또 이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네. 자, 지금 변준영과 강상재의 득점 레이스가 상당히 볼만한 그런 사쿼타네요. 오늘 고려대학교의 기둥은 강상재네요. 자, 반대쪽 변준영. 열렸어요? 자, 이번에 열렸는데요. 쏘지 않았고 플루토 시도 성공합니다. 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득점이었는데요. 정효상, 정호상 선수죠. 네. 자, 또 득점까지 연결을 시켜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현재로서는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고려대학교가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리드하기 위해 작전 타임을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도 한 점 차이까지 추격을 하는데 성공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다시 9점 차. 자, 그 9점 차까지 벌어지는 과정이요. 자, 상대 외곽 석점슛 변준영, 김승준이었죠. 그렇죠. 자, 석점슛 세 방과 또 속공에 의한 득점까지. 자, 그 상대에게 득점을 허용하는 그 내용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민영 감독 작전 시간을 통해서요. 그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자 좀 조율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종현 선수가 저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언제 또 저거를 벗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노란색 슈팅 셔츠를 입고 아직까지는 네. 경기에 투입이 되진 않고 있는데요. 자, 이종현 선수도 뭐 그동안에 대표팀에서 활약과 또 그 대학리그에서 네. 또 많은 또 출장 시간을 가지면서요. 좀 피로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 의한 지금 그 부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지금 투입을 못하는 그런 고려대학교 이민영 감독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고려대학교가 반격에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현재 점수 차이는 여전히 9점 차. 이제는 이동엽인데요. 자, 이번엔 박준영이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는 최성모예요. 자, 지금은 런닝 스텝으로서 네. 자, 리바운드 낙구 지점을 정확히 파악을 했었죠. 그렇죠. 외곽에서 강상재가 신호를 받고 바로 점프슛 시도. 자, 이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비록 뭐 득점 연결은 안 됐지만요. 네. 홍광철의 반칙을 얻어내면서 자유투를 만들어내는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강상재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70.27%를 기록을 하는데요. 강상재 선수도 사실 그 외곽 슈팅 적중률에 비해서는요. 네.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1구는 성공시켜줬네요. 자, 과연 2구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오늘 고려대학교의 많은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강상재가 자유투 2구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지금 추격하고 있는 고려대학교로서는요. 네. 자, 지금 4분 43초가 남아있는데요. 자, 2분 전에 자, 최소한 동점 내지 자, 한 점 차까지는 근접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주 블락샷이에요. 아, 김광철이 막혔고요. 자, 반격에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최성모가 드리블로 돌파하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자, 이대현과 지금 몸접촉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대현 선수가 또 하나의 파울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자, 지금 파울로서 이대현 선수 개인 파울 4개째를 기록하면서 네. 자,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파울 트러블에 걸리자마자 이제 서대성 감독이 동국대학교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대현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렸다는 점 동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현이 지금 골밑이 던지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7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경북 동국대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저 선수가 지금 반칙이 4개로서 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만약에 퇴장을 당하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서대성 감독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동국대학교는 이 골밑 플레이를 이대현 선수 대신해서 책임질 선수가 또 들어오게 된다면 다른 선수들보다도 아, 오늘 외곽포를 터뜨렸던 서미수 선수가 같이 이제 또 협력 수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 변화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대현 네. 선수 자, 본인도 파울을 하면서 상당히 그 아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그 경기를 리드를 하고 있는데 자, 완벽한 리드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네.
점수 차이가 이제는 74-67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동엽인데요. 이동엽의 석점, 이동엽 꽂힙니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자, 이동엽 선수 첫 번째 공격에서 네. 자, 또 득점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이전에 사실은 동국대학교의 작전 시간 요청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 작전 타임을 잘 이용했던 이동엽 선수. 자, 석점 플레이로 오늘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갔고요. 자,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네. 자, 포스트 플레이 시도하는 이대현 페이드웨이 깔끔합니다. 역시 이대현이었습니다. 네. 강상재와의 맞대결에서 이번에는 승리를 거두는 이대현. 자, 이동엽이 볼을 돌립니다. 최성모가 강상재에게. 이동엽이 들어가나요? 이동엽의 두 점 슛 실패합니다. 아, 이번에는 빗나갔습니다. 네. 자, 빠른 공격이 진행되겠는데요. 자, 정우상 선수를 막아섰던 이동엽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을 기록합니다. 자, 지금 빠른 흐름을 끊기 위한 그런 반칙이었고요. 네. 아직 뭐 팀 파울이 하나밖에 없는 고려대학교였습니다. 아, 충분히 아직까지는 파울 개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파울로서 한번 이 상대 공격을 저지해봤고요. 자, 정우상 이대헌에게 변준영이 받습니다. 오늘 경기 석점을 4개나 뽑아내고 있는 병준영. 자, 자, 지금은 최성모가 스틸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렇죠. 자, 반칙이 지적되는 그런 장면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지금은 볼을 긁는 상황에서 자, 팔을 쳤다라는 자 그런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슛동 네. 슈팅 동작이었기 때문에요.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성모 선수도 오늘 경기 네 번째 파울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변진영이 추가 자유투 하나를 성공시켰고요. 이제 두 번째 자유투 이마저 성공시키게 되면 다시 8점 차이로 벌릴 수 있는 상황. 자, 변준영의 두 번째 자유투. 아, 짧네요. 아, 조금 짧았네요. 이제 점수 차이는 7점 차입니다.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아, 지금 아하. 그 볼과 관계없는 지역에서 네. 자, 정호상 선수와 최성모 선수의 몸싸움이 있었거든요. 정호상 자,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되네요. 그렇지, 아무래도 지금 신장적인 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네. 정상적으로 페인트 존 안에서 수비하기가 어렵죠. 자, 최성모가 달고 올라갑니다. 좋은 돌파였습니다. 최성모가 추가 득점을 뽑아내면서 오늘 경기 총 15득점을 뽑아내는 최성모.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5점 차. 네. 자, 오늘 경기 좀처럼 자 리드를 허용하지 않는 자 그런 동국대학교예요. 그렇습니다. 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아, 경북 대표와 서울 대표 두 팀의 경기입니다. 김승준이 들어가네요. 아, 브락샷이에요. 아, 자, 강상재의 브락샷이었고요. 아하, 이번에는 정효 선수의 볼이 빠졌는데요. 끝까지 살려냅니다. 자,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자 볼을 살려내는 정효원이었었고요. 네. 자, 고려대학교 이번 공격 상당히 중요하게 보여지는데요. 자, 선수들이 부딪힘이 있었는데요.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박준영. 아하, 박준영 리바운드 과정 그대로 벗어나면서 고려대학교가 여전히 공격권은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서민수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다라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박준영이 또 훅샷을 시도를 했죠. 그렇죠. 오늘 확실히 박준영 선수가 훅슛 아니면은 이 플로터를 많이 구사를 하네요. 자, 예전에 그 커림 압둘자바라는 선수가 네. 스카이 훅슛이라고 그랬죠. 그런 네. 공격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요. 강상재 석점은 불발됐고요. 자, 오히려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아, 지금은 완벽한 속공 기회였었는데 네. 자, 무리를 끝났고요. 강상재 선수가 앞선에서 김승준 선수를 막아섰었고요. 여전히 공격 기회를 얻어가는 동국대. 아, 최성모 선수의 반칙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다섯 개째 반칙이거든요. 아, 최성모 선수가 결국은 5반칙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코트에 나설 수 없는 최성모를 대신해서요. 네. 자, 전현우 선수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자, 전현우 선수가 이 최성모 선수의 공백을 또 잘 메워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고려대학교 팀파울 3개 그리고 자, 동국대학교는 팀파울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에서부터 강하게 달라붙으면서 이동엽 선수가 터치아웃을 시켰고요.
자, 지금 이제 경기가 종반으로 치닫으면서요. 네. 자, 선수들의 지금 몸싸움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점수 차이는 여전히 5점 차. 경기 종료 시간까지는 1분 37초 남았습니다. 자, 직접 올라가나요? 정우상. 조금 짧았네요. 아, 득점 실패. 자, 3대2 상황이에요. 이제는 고려대학교가 반경에 나섭니다. 고려대학교 득점 성공합니다. 자, 박준영의 2점으로써 다시 석점 차이. 남은 시간은 1분 24초. 자, 양 팀 모두 이제부터는 턴오버 정말 주의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책을 범하게 된다면 상대에게 쉬운 득점을 내주고 마는 이번 게임이 될 텐데요. 자, 변준영 외곽으로 내줬고 김승준.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아. 자, 이번 슛이 들어갔으면 거의 위닝샷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아쉬운 동국대학교였었고요. 고려대학교는 석점을 넣는다면 동점까지 갈 수 있는 상황. 이번에 전현우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 좀 길었습니다. 아, 완벽한 찬스인데요. 김승준과 정의원의 대결. 아, 어느덧 선수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파울로 저지하는 정의원. 자, 지금 시간이 45.9초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석점을 뒤지고 있는 고려대학교로서는 자, 이제는 그 반칙 작전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성준 선수의 공격을 정현 선수가 파울로 끊었고요. 고려대학교가 이 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석점 차이로 뒤지고 있는 서울 고려대학교. 네. 자, 45.9초 석점 차이 뭐 불가능한 시간대는 아니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 작전 시간을 통해서 이 상황을 자, 반전을 꾀하고 있는 이민영 감독의 작전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김낙현 선수는 뭐 석점 3개를 넣었지만 더 이상 경기장에서는 볼 수 없게 됐고요. 아, 이동엽 선수와 정의원 선수 그리고 강상재 선수까지 또 이제 석점 오늘 경기에서 능력을 보유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석점을 넣게 된다면 동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지금의 디펜스를요. 네. 꼭 성공을 해야만 자,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경북을 대표한 동국대학교는 자, 이번 공격을 꼭 성공시켜서 오늘 승부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서대성 감독일 것이고요. 자, 서울 고려대학교는 자, 이번 수비를 만약에 상대에게도 득점을 허용하게 된다면 네. 오늘 승부에 있어서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양 팀 모두 한 번의 공격과 한 번의 수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현 선수가 이번 파울로 인해서 파울 4개로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고요. 자, 파울에 대한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파울 4개에 대한 어떤 위력은 뭐 크게 많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정현 선수의 또 퇴장이 된다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도 외곽 자원이 지금 그 퇴장으로 인해서요. 네. 두 선수가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 동국대학교가 공격에 나가 봅니다. 이대현 뒤쪽으로 돌렸습니다. 자, 이제 공격 시작을 해야죠. 샤갈라 5초 이대현 외곽으로 내줬고 정호상 빗나갔어요. 불발. 자, 빠르게 공격을 진행을 해야죠. 자, 이제는 샤클락과 게임클락은 2초 차입니다. 자, 이동엽이 쳤고요. 강상재 아, 강상재. 자,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자, 저기서 동점 슛을 또 성공을 시켜줍니다. 결국은 남은 시간 이제 9초. 자, 이렇게 되면은 동국대학교가 자, 마지막 공격을 시도를 할 텐데요. 자, 열렸어요. 변준영! 자, 지금은 득점이 연결된 후에요. 자, 고려대학교가 지금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요. 네. 자, 지금 경기 시간은 1초가 남아 있는데 자, 심판진들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자, 확인이 될지요. 자, 고려대학교에서는 지금 네. 벤치에서 자, 득점된 이후의 시간을 자, 지금 체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자, 아무래도 남은 이 시간 동안 한 번에 슈팅할 기회가 있는 고려대학교일 텐데요. 그렇죠. 1초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잡자마자 슈팅까지 연결이 돼야 될 그런 그 시간이거든요. 자, 확실히 고려대학교 지금 강상재 선수가 고려대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 동국대 입장에서는 파울을 범하지 않고 고려대학교의 이 강상재 선수를 막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강상재 손끝이 상당히 매섭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슈팅 연결이 되지 않을까. 네. 자, 패스 연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광산대 쪽으로 수비가 너무 몰릴 경우에 그렇죠. 다른 쪽에 또 오픈 찬스가 발생이 될 수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자, 동국 수비하는 동국대학교 입장으로서는 자, 그 부분도 좀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의 변화는 없고요. 1초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북 대표로 나온 동국대학교, 서울 대표로 나온 고려대학교 양 팀의 점수는 단 두 점 차입니다. 이번 마지막 공격이 자, 길게 던져봤는데요. 슈팅 시도! 야, 지금은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그 정의원 선수가 자, 약속된 자,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반대편 코너로 자, 움직임을 가졌단 말이죠. 잡자마자 던진 슛이 임에 거의 빨려 들어가듯이 자, 지금 역전 위닝샷으로 지금 또 기록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남은 시간이 1초밖에 없었었는데요. 좀 전 상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느린 장면 보실 텐데요. 지금 리메 거의 뭐 빨려 들어가듯이 아, 정말 엄청난 슛이 터졌습니다. 정의원 선수. 정의원 선수가 이 마지막 득점을 성공해내면서 이 승기를 다잡았던 동국대학교에게 다시 한번 한풀 꺾게 됐고요. 아, 자, 이 나임영 감독, 한병수 코치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39분 59초 동안 리드를 달리고 있던 동국대학교로서는 그렇죠. 정말 아쉬운 자, 그런 지금 석점슛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양 팀의 연장전 경기와 함께 아, 연장전이 아니죠. 아, 연장전이 아니죠. 아, 제가 좀 이영란 캐스터 좀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석점 슛이 인정이 돼서요. 네. 80대 79로서 자, 고려대학교가 자, 오늘 그 이김으로써 내일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와 또 4강전을 자, 맞이하게 되겠네요. 자, 결국은 마지막 정의원 선수의 석점 플레이로 인해서 고려대학교가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중계 8강전 두 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영남이고요. 도움 말씀에 정한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